안녕하세요. 채널 MPD의 뷰티맨드 선블리입니다. 오늘은 소녀시대 테티서의 한라 뮤직비디오 속 티파니 메이크업을 연출해 볼 텐데요. 이번 티파니의 메이크업은 화려한 색감의 뮤직비디오 배경에 잘 어울리는 또렷한 캐치아이와 달콤한 캔디 같은 색감의 핑크립이 특징인데요. 티파니에게 직접 한라 메이크업의 팁을 들어볼까요? 테티서 하면 트윙클이니까 아주 트윙클 트윙클하게 반짝이는 생기 있는 핑크 톤의 메이크업을 했습니다. 본인 피부에 맞게 파운데이션을 한 상태에서 메이크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티파니의 특징인 일자 눈썹입니다. 브라운 컬러를 선택해 눈썹 앞부분부터 그려주는데 앞부터 뒤쪽까지 눈썹의 결을 정리하면서 반듯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일자 눈썹은 동안을 연출해주는 평소 메이크업에도 참고해보세요. 다음은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할 건데요. 브로우 마스카라는 눈썹을 염색을 하지 않아도 밝은 컬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마법의 아이템이에요. 눈썹의 결을 따라 한 올 한 올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핑크핑크한 티파니의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볼게요. 이 제품은 톤 다운된 침착한 컬러의 펄핑크 섀도우인데요. 보통 베이스 섀도우로 사용하는 베이지 색에 비해서 화사한 눈매를 연출할 수 있어요. 밀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 손가락으로 눈가의 위아래에 슥슥 발라주시고 섀도우 팁으로 정리해주세요. 제가 즐겨 쓰는 맥 팔레트에서 발색력이 좋은 골드 컬러를 사용해 볼게요. 브러쉬의 앞뒤에 골고루 묻힌 섀도우를 쌍꺼풀 라인의 안쪽과 눈 가운데의 튀어나온 부분에 골고루 발라주세요. 눈 아래에 애교살에도 도톰이 발라 입체감 있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반대쪽 눈도 똑같은 방법으로 블링블링한 눈을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펄이 들어간 짙은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입니다. 티파니 메이크업에서 사용하는 컬러들은 모두 펄이 있는 걸로 선택해주시면 돼요. 눈꼬리 부분부터 안쪽 방향으로 아이라인을 그리는 것처럼 발라주시고 브러쉬와 손가락으로 블렌딩의 경계를 없애주세요. 눈꼬리 부분은 눈가를 따라 삼각형 모양으로 뾰족하게 그리며 자연스러운 음영을 만들어주세요. 이제 눈 크기를 두 배로 만들어주는 캐치아이 라인을 그려볼게요. 캐치아이의 또렷한 블랙 컬러의 발색을 위해서 젤 아이라이너를 선택해보았어요. 이번 티파니의 메이크업에서 가장 포인트는 길게 그린 고양이 같은 아이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눈꼬리를 사선으로 올라가게 길게 그려준 다음 안쪽에 점막을 촘촘히 메꿔서 눈 앞까지 이어 그려줍니다. 눈 언더라인도 꼬리 부분을 위라인과 연결해 그려준 다음 아래쪽 점막도 전부 블랙으로 선명하게 그려주세요. 과정은 좀 무서워 보이지만 그림같이 또렷한 눈매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번 메이크업에서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에요. 반대쪽도 눈꼬리 모양을 잘 만들어서 그려주세요. 메이크업 또 하나의 포인트, 길고 인형같은 속눈썹이에요. 많은 뷰티 멘토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연스러운 속눈썹입니다. 이 제품은 특히 속눈썹의 뒤쪽으로 갈수록 길이가 길어져서 붙였을 때 눈끝이 길어 보이는 연출을 할 수 있어요. 눈의 가운데 부분부터 앞뒤 부분을 차례로 붙여주세요.
마스카라 앞부분이 동그란 모양의 팁으로 되어 있어 언더 속눈썹을 바르기에 편한 제품이에요. 팁을 지그재그로 발라주시면서 속눈썹의 길이를 늘려주시고 결을 잡아주세요. 언더 속눈썹에 한올한올 두껍게 만들어주시면서 바르면 인형같은 눈이 연출됩니다. 큰 입자의 글리터를 선택해 아이 메이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손등에 발라 발색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블링블링하죠? 글리터를 손가락에 묻혀 눈동자 위를 꾹꾹 눌러 펄을 얹어주세요. 글리터는 소량만 사용해도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이제 티파니의 러블리한 핑크색 입술을 연출해볼까요? 자연스러운 핑크립 연출을 위해 두 개의 제품을 같이 사용할게요. 먼저 코랄빛의 컬러를 입술 전체에 발라주세요. 다음 글로시한 립스틱으로 입술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톤다운 시키며 그라데이션 해주세요. 블러셔는 방금 바른 립컬러와 비슷한 코랄 컬러를 선택했어요. 살짝 웃었을 때 튀어나오는 광대뼈 주변을 브러쉬로 쓸어주세요. 여기서 브러쉬에 묻어있는 블러셔를 턱에도 발라주면 얼굴 길이가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입체적인 메이크업의 마무리는 언제나 쉐딩이에요. 피부색보다 두툼 어두운 베이지 컬러를 턱선 그리고 이마와 머리카락의 경계 부분을 둥글게 쓸어주시면 티파니의 할라 메이크업 끝났습니다. 여러분도 저 티파니처럼 한번 메이크업 따라해봐주세요. 오늘은 할라 뮤직비디오 속에 티파니 메이크업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렵게만 생각했던 아이돌 메이크업, 저를 보면서 따라해보세요. 예뻐지는 K-POP 아이돌 메이크업 레시피, 저는 썸블리였습니다. 채널 MPD에서 아이돌에 대한 모든 것을 만나보세요. 그럼 안녕!